안녕하세요. 키드전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데코덴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꾸밀 수 있는 두 가지 망토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작은 거는 굿나잇 데코덴 아트 세트 무드등 오르골이고요. 이렇게 큰 이 상자는 슈퍼마리모 데코덴 아트입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차이점을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굿나잇 데코덴 세트에는 무드등과 오르골이 들어있고요. 이 슈퍼마리모 데코덴 아트에는 주인공인 슈퍼마리모가 들어있고 그 슈퍼마리모의 집 그리고 마리모를 키울 수 있는 전용수랑 먹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 두 제품 모두 데코덴을 사용해서 꾸미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의 데코덴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토핑이랑 파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근데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큰 제품에 더 많은 내용물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? 일단 제가 만든 이 오르골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. 제가 얼마나 이쁘게 꾸몄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슈퍼마리모 데코덴 아트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딱 먼저 눈에 띄는 이 어항이 있죠. 이게 바로 슈퍼마리모의 집이에요. 이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받은 핑크색 말고 다른 색깔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슈퍼마리모 여기 안에 보이세요? 여기 초록 색깔 슈퍼마리모가 동동 떠 있습니다. 이게 마리모 전용 수예요. 마리모 전용 수 두 팩이 들어있고요. 마리모 음식, 마리모 먹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이 스포이드에 먹이를 담아서 한 방울, 두 방울씩 떨어뜨려주면서 마리모한테 먹이를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알록달록한 데코덴 5종, 하나당 30g씩 들어있는 데코덴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데코덴 여기 앞에 끼울 수 있는 깍지 10종류 랜덤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열쇠고리 2개, 그리고 파츠 하나씩 올릴 수 있는 핀셋, 목걸이 줄 2개, 두 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목걸이 줄로는 목걸이 2개랑 팔찌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. 마지막으로 토핑 15개랑 파츠 12종이 들어있습니다. 이 마리모 집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데코덴으로 꾸며주고 마리모를 여기다가 넣어서 꾸민 데코덴 집 뚜껑을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.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모의 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츠랑 토핑을 여기다가 다 깔아놓고 왔는데요. 얘는 꾸미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게 원래는 마리모의 어항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비즈입니다. 그리고 토핑 15개, 그리고 목걸이 반지 팔찌로 만들 수 있는 비즈 12종류가 이렇게 있어요. 저는 원하는 종류의 파츠랑 토핑만 접시에 담아가지고 한번 꾸며볼게요. 일단 크기가 큰 토핑이랑 파츠를 한 접시에 담아봤습니다. 아이스크림도 있고 딸기 모양도 있어요. 이렇게 작은 종류의 비즈도 따로 담아보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진주도 있고 여기 파스텔 톤의 비즈도 있고 여기 이니셜을 만들 수 있는 알파벳이 쓰여있는 비즈들도 있어요. 너무 예쁜데요?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다.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모의 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노란색, 파란색, 하얀색을 한번 사용해볼 거예요. 팍지가 10개가 있어요. 팍지 10개가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. 이것도 모양도 랜덤으로 가는데 저는 케이크에 짜는 그 모양을 내고 싶어서 검 모양 깍지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꾸며보겠습니다. 오, 너무 잘 짰어요.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또 파란 색깔도 한번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납작한 깍지를 끼웠어요. 이걸로 한번 평평한 면을 만들어 볼게요. 다음 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면을 완성시켰어요. 이렇게 네 면을 완성시켰고요. 윗부분 여기도 밋밋하니까 한번 꾸며줘 볼게요. 짠! 제 마리모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와!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게 예쁘게 잘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마리모를 집에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. 아까 분리해놓은 마리모 이 투명통에 이 마리모 바닥재 3개를 뜯어서 여기 수조에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. 짠! 마리모 바닥재를 이렇게 3개를 넣어줬습니다. 마리모 전용수를 한번 넣어서 준비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인공 슈퍼 마리모예요. 이 슈퍼 마리모는 이게 생후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. 기분이 좋으면 물 위로 둥둥 뜨고 슈퍼 마리모가 물 위로 떠오를 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. 지금 바닥에 지금 가라앉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마리모를 집에 넣어주고 먹이를 주면서 마리모 기분 좋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마리모 집으로 들어가. 마리모가 집으로 들어갔어요. 보이세요? 가운데 마리모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 슈퍼 마리모는 생명력이 엄청 강하고 수명이 엄청 길대요. 그리고 마리모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정서적 안정감에도 되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. 이제 마리모를 여기 세팅해줬으니까 아까 만들어놓은 마리모 집을 씌워보도록 할게요. 씌우겠습니다. 마리모 집 어떠세요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마리모가 배고픈 것 같아서 이 먹이를 사용해서 마리모한테 밥을 줘보도록 할게요. 일단 물통에다가 이 먹이를 채워 넣어 줄게요. 이거를 마리모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10방울을 투여해주면 된다고 하네요. 10방울을 줘볼게요. 이 구멍으로 마리모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방울. 이제 풍족하게 마리모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? 저는 이제 이 마리모를 제 책상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게 아직 덜 말랐으니까 24시간 동안 얘를 굳혀줘야 해요. 지금도 약간 살짝 굳은 것 같아요. 이제 마리모 집을 완성해줬으니까 저는 남은 데코댕과 파츠로 제 소지품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 소지품 여기 이 선크림과 손걸 뒷면을 한번 꾸며볼게요. 완성입니다. 이제 선크림을 꾸며보도록 할게요. 선쿠션은 제가 사용 안 해봤던 이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.
짜잔. 이게 선쿠션 위에도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줘 봤어요. 달달한 향기가 날 것 같지 않나요? 거울이랑 이게 선쿠션을 만들어 줬는데요. 제 데코들이 좀 남아서 파우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 분홍색으로 꽃잎을 만들고 가운데 점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짠! 파우치도 완성! 저희 반은 꽃밭이고요. 반은 파츠를 이용해서 화려하게 한번 꾸며봤어요. 이게 반반. 치킨도 반반, 무 많이. 되게. 이것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파우치잖아요. 제가 만든 거라서 더 애착이 갈 것 같아요. 저희 또 구성품 중에서 고급 목걸이 줄이 있고요. 두 줄이 있어요. 저는 귀여운 체리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짠! 이제 나머지 여기 나음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. 팔찌가 완성이 됐어요. 이게 탄성이 있는 팔찌라서 이렇게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내 소지품에 달고 다니면 얼마나 애착이 더 갈지 케이스 가방에 달아볼게요.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. 이 고리에 여기 열쇠고리를 이용해서 딱 갈면 이렇게 귀여운 열쇠고리가 완성이 됐죠. 나만의 소지품 만들어서 가방에 쏙 걸고 다니면 얼마나 귀여울까요? 자, 이렇게 데코된 슈퍼마리오 데코된 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지품을 꾸며봤는데요. 주인공인 마리모 집을 꾸미고 이 마리모를 집에 입주를 시켜줬어요. 여기 앞에 아래쪽에 귀여운 마리모 친구가 있고요. 데코된을 이용해서 꾸며줬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쿠션과 손거울을 꾸며줬습니다. 손거울도 나름 예쁘죠? 제가 이렇게 리본 모양을 살렸어요. 이 비즈들로 이렇게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예쁜 열쇠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파우치도 이렇게 반반 꾸며줬습니다. 오직 꾸미기 놀이만 할 수 있는 다른 완구들과 달리 슈퍼 마리모를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임감도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창의력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소근육 발달이랑 창의력에 엄청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 더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! 통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마리모 통? 통을 나한테 이제 여기다가 나면 될 것 같은데요? 약간 큰 그림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마리모의 집을 만들어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. 말랑말랑하던 데코댄도 딱딱하게 굳었네요. 귀여운 마리모의 밥을 준 지도 일주일이 지나서 또 밥을 줘볼게요. 펭귄 통에 들어있는 마리모의 밥을 약 10방울을 떨어뜨려줘요. 또 일주일 이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주면 돼요. 이런 방법으로 튼튼하게 슈퍼마리모를 키워보세요.